Hello, this is Captain Jack. Tonight we're gonna study basic English pronunciation part combination part. And goose sound goose. Yes. Yeah. And meal. Yeah. Meal. Yeah, we are gonna learn those words at this class. Okay. First one. 달걀들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Eggs. 네, eggs라고 그러죠. 개는 뭐라? 개들은 뭐라고 그럽니까? Dogs. 예. Dogs. 그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요 부분 잘 보세요. 우리가 계란은 eggs, egg로 이미 굳어져 있어요. Eggs 하시는데 x라고는 안 하잖아요. 근데 개가 나오면 꼭 dogs로 안 가시고요. dogs로 가요. 알겠습니까? 고가 안 됩니다. 일단은 독스로 가면은 사실은 그 기억이요 K로 처리됩니다. 한국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으로 가면은 독으로 가면은 K로 처리됩니다. 그 사운드가 아니에요. 그럼 dog. 자, 요거 egg부터 잡아보죠. egg. eggs. eg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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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egg가 아니라 eg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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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목에서 자꾸 몰라면 됩니다. egg. egg. eg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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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g. Dog. 독이 아니죠. 독. 독 이렇게 하시면 d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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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gs. Dog. Dogs. Dog. Dogs. Dog. Dogs. Dog. Okay. 잘 하셨고요. And next one. 자, 아까 질문하셨던 저기 자. 밀 이렇게 가시면 안 됩니다. 식사. Meal. Meal. EA 사운드, EE 같은 사운드들은요, 대체로 장음이 되는데, 장음이 되면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장음만 넣어주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갔다가 꺾어진다고, 떨어진다고 말씀드렸죠. 그거를 지켜주셔야 됩니다. 단! 하나, 유의적인 경우. 복모음이, 모음이 연타로 두 개 들어간다고 해서 항상 다 장음인 건 아닙니다. 예, 대표적으로 good이죠. good, good. good. 요거는 다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찾아보면 good 이렇게 안 가요. good, good. 예,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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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od. That's good. good. 예. 우리로 생각하기엔 약간 길게 들립니다. 그게 맹점이에요. 길다 짧다로 가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good, good. 그 자체가 긴데다가 우가 붙으면서 good 됐어요.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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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장음 어떻게 되느냐? 진짜 장음을 넣으면은 Fool 됩니다. Fool 같이 Good은 없죠. Good은 단어는 없기 때문에 안 하고 F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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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olish 이렇게 됩니다. Foolish 확 올라갔다 떨어져요. 장음에 장음이 들어갔던 모음에서 장음이 들어가는 것들은 크게 한번 치고 떨어진다라는 것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식사 마찬가지입니다. me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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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됩니다. meal. 예. meal. meal. 예, alright. 그래서, 아까, milk. milk랑 다, mi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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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하나 더 하겠습니다. 요 주의하실 부분. 기본 회화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살다 같은 경우에, I live. 빨리 끝납니다. live. 이거를 좀 길게 해주면요. I live Korea. I live in Korea. 이러면은 떠나다. 코리아에서 떠나다. in이 들어갈 자리는 아닌데 이상해. 왜 떠나는데 in이 들어가고 하여튼 leave라 드십니다. leave. 자, 이해 되십니까? 그러니까 살다 같은 경우는 짧게 끊어쳐야 된다. l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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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조금 연습해 볼게요. I live. He lives. He lives. He lives. He lives. He lives. Yeah. They lived. They lived. They lived. Lived. They li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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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바로 팍 쳐주셔야 됩니다. 자, 요것만 주의하시면 되죠. 일단 lived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Li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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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굉장히 연습 많이 해야 됩니다. 이거 고난도입니다. 그리고 이 연습은 중요한 게 나중에 다음 단어랑 연결이 되죠. 연음이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live, lives, lived,
예, 짧게 끊어서 li, i를 발음하는 것과 그다음에 live, lived, v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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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id를 빨리 발음하는 연습이 필요하다. 요게 두 가지 키 포인트입니다. 오케이. 네. Okay, one, two, three. Okay.